양성자 치료는 보통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을 때 주변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주변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줄여서 부작용을 좀더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종양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높여서 종양 완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성인 고형암 같은 경우,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나 자궁경부암이나 직장암이나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줄이면서 종양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늘려서 종양 완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 정상 조직의 방사선량을 줄여서 아이의 성장이나 발육 등을 완치 후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서 양성자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거의 모든 종양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 소아, 폐암이나 식도암 같은 흉부 종양, 간암, 췌장암, 담도암 같은 복부 종양, 안종양을 포함한 두경부 종양, 뇌종양, 방사선 치료 부위 재바람 등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본인 부담하시는 액수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 치료에 비해 무거운 입자인 탄소 등을 이용한 입자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양성자보다 무거운 입자이기 때문에 세포 파괴력은 우수하지만 그만큼 주변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도 크고 그 조절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양성자 치료가 환자 치료에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